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오늘은 어디 가는지 궁금하시죠? 그 우리 악극 빈대떡 신사 공연 날 우리 구경을 왔던 분이신데, 가평에 그 JNL이라고 글램핑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운영하신 지 얼마 안 됐대요, 생긴 지가. 아, 그렇다고 우리 그 출연진들 악극을 너무 재밌게 잘 봤다고 우리 출연진 하나하나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각자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한 번씩 들려서 쉬었다 가시라고 그 초대권을 좀 줘서 그래서 지금 가보려고 하는데, 저야 뭐 가족이 일단은 갈 수 있는 가족이 저밖에 없어서 오늘 그 우리 아내 역으로 나왔던 우리 용미라 씨가 간다고 해요. 그래서 세 자매, 그 미녀 세 자매 간다고 해서 제가 좀 낑겨보자 이래가지고 오늘 가고 있습니다. 영상 잘 담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JNL 캠핑장이죠? 네네, 글램핑장. 글램핑. 아, 네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놀이터가 필요했어요. 놀이터. 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어딘가 숨고 싶은 곳, 어디 뭐 갈 데 없을까 찾잖아요. 그런 나만의 아지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오. 네. 아,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을 하다가 네네, 보니 네. 그래도 사람들을 좀 불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심리? 사실은 노는 데는 사람이 혼자 노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없지.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천주교 세례명이 엘리사벳이에요. 그래서 엘리라고 이제 요즘은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제일 처음 생각한 거는 여기가 아침 고요 수목원이 다른 나라에서는 제일 수목원 그 하나만 있는 줄 알아요. 아침 고요 수목원. 그래서 꽃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침 고요 수목원 있는 이 땅이 제 격이다. 아하. 그리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물이 있어요. 계곡물이 막 사철 소리가 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땅을 보자마자 20분도 채 안 돼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사고 나서 그러면 여기를 뭐 이렇게 가칭 이름은 정해놔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나중에 쓸 걸 감안해서 가평, 아침 고요 이렇게 딱까지는 갔는데 그다음에 어떡할까 하고 보니까 제가 뉴질랜드 남섬 갔을 때 퀸즈타운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영국 그 여왕의 여름 별장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름을 딱 넣어놓고 네. 이제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천리포 수목원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외국인인데 그 귀화를 하셨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뭐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예, 예, 예. 35년 동안 우리나라에 그 수목원을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아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제 인생 이막을 생각을 하다가 꽃과 나무를 심고 엘리의 정원이라고 하나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네네. 그럼 사람들은 엘리의 정원이니까 꽃과 나무가 있다는 건 생각은 하겠지만 예. 처음 지어진 숙박동이 뭐 여차저차해서 재반 어려움이 있어서 네네. 한 동밖에 안 지어졌어요. 아. 그 길을 제일 처음에 엘리의 정원 이제 숙박동을 하나 만들었어요. 펜션을. 아. 그래서 그건 1호로 엘리의 정원 네. 펜션이 하나 탄생을 했고요. 네네. 그 밑에 보니까 땅이 이렇게 지대가 이렇게 낮아요. 네. 낮은데 저건 또 어떻게 할까 하고 나무를 심고 폭포를 내려뜨리고 하려고 보니까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무가 엄청나게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자리 지금 글램핑장인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제 아지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하. 처음에 땅을 살 때는 이 동네가 한 90% 이상 상가로 형성돼 있어요. 네. 펜션, 카페, 음식점 뭐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매일 뭐 공미나 치고 네. 먹고 놀고 있으면 오조 오조 배짱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서 네. 그러면 뭐 잠자는 곳만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재밌게 놀 것 같다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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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글램핑이 캠핑이라는 아~ 감성을 한번 넣어본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네네. 글램핑장이 탄생했군요. 그래서 저기는 뭐 장사를 하겠다고 처음 시작은 한 건 아니고 어쨌든 놀아야 되겠다. 뭐 매일 있잖아요. 왜 파티를 하듯이 네. 사람들과 모여서 놀겠다라는 네. 일념으로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확 지었더니 좀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위쪽에가 또 지어져야 되는데 요새 네. 건설 경기가 불안정하잖아요. 천정부지가 되다 보니까. 아 위에도 지금 터가 있나요? 그렇죠. 아. 그게 실제로 짓고 싶었던 거는 여기 전망이 좋잖아요. 아 숲속에.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망을 전부 내려다 볼 수 있는 프라이빗한 풀빌라를 짓는 걸로 설계가 돼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잠시 밀어놓고. 저기 글램핑장에서 아, 일단 맛보기로 지금 저런 예, 거네. 그렇죠. 이렇게면. 캠핑의 감성을 아, 넣은 거죠. 네네. 아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이 앞에 이 뒤에 있는 게 지금 그렇죠. 요게 지금 말하자면 펜션 뭐 펜션은 아닌가? 요 펜션으로 펜션으로 진 거예요. 아. 펜션으로 등록돼 있어요. 아 이게 네네. 그럼 이거부터 처음 졌다 이거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 그러시구나. 아 이것도 멋져요. 지금 보면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 네. 글램핑장 가서. 한번 내부를 좀 한번 볼 텐데 예. 가서 우리 사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 어머에 예. 어떨까 싶어요. 예, 예. 그럼 예. 한번 내려가 봅시다. 가봅시다. 예. 네네. 자 내려가 보시죠. 자연 그대로를 연출한 거예요. 어, 그래 예. 좀 자연스러움 있네요, 진짜. 예. 누가 보면 이 밭바닥을 이렇게 마무리 안 했냐 그러는데 예. 시내에서 아스팔트길 걷고 하는데 여기는 오면은 잔디를 밟고 흙을 밟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자연에 가까운 예. 그런 느낌을 주려고 건강에도 좋게끔 아하.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젊은층 대표는 예. 좀 더, 아, 이렇게 좀 아, 이렇게 예. 갖고야 된다. 돈을 안 써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는데 취지는 자연에 가깝도록. 야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뭐 어우 제법 큰데요. 저 아하. 위에서 봤을 때는 뭐 조그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예, 이거 좀 엄청 큰데요. 19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어 아, 그래요. 네, 네. 평수가 꽤 큰데. 네, 네. 어 작은 게 아니네. 한번 내부를 한번 볼까요? 오우. 오늘 이쪽에 손님이 네 아무 시설만 좀 잠깐 보면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어디요? 이쪽에 손님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 방으로 한번 아 여기 예예 예, 예. 네네. 어 이게 파라솔이 있고 문을 열어볼까요? 네네네 그러시죠. 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예예 예, 예. 어이구 꽤 넓은데요 진짜. 아 오. 기준은 두 명을 하고 있지만 예? 2층에도 두 명이 들어갈 수가 있고 오. 사실 뭐 여기 자려면 뭐 어마어마하게 잘 수 있겠죠. 아 여기도 침실이 있네요. 네네. 오. 네 이렇게 침실이 어. 이거 뭐 거의 킬 사이즈인데요? 아 저런 뭐 아 욕실 아 아이고 깔끔하게 있네. 네 기존의 글램핑 그러면 안에 내부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러네. 어쨌든 커플이 오고 여자가 오고 애들이 오면은 바깥에 있으면 씻고 예. 또 자연의 위험 요인도 조금씩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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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안쪽으로 배치를 하고 아. 그리고 호텔 친구들을 넣으면서 네. 조금 여행이라고 하면 프라이빗하게 즐기다 갈 수 있도록 예, 예.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쾌적함을 예, 예. 연출을 한 거죠. 네. 테이블이 있고요.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자, 봅시다. 2층은 네, 특별히 배치를 하지 않았고요. 아, 그러네요. 요 인형 텐트가 네네네네. 집에 아파트에서도 왜 우리 공주님들이 텐트 안에서 자고 싶다 이런 네.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에어컨도 나왔고요. 네. 그 여기는 에어컨 냉온기가 3개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좋아요.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실처럼 독채 이불을 글쎄? 이렇게 인당 하나씩 배치를 합니다. 아, 여기는? 네네. 여기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한 10명도 자겠다. 10명도. 기본은 2명. 기본은 2명?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썼을 때. 10명 이상도 가능하고, 여기는 보시겠어요? 요거는. 이거 저 도와주시겠어요? 뭐 빔 프로젝트 같은 거 네, 같은. 네, 요거 100인치 네. 화면을. 아, 스크린이 네, 저기 있구나. 준비를 했어요. 네. 와. 오우, 영화 같은 거 보기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동마다 네. 그 와이파이가 다 되면서 네. 넷플릭스도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아이고야. 여기 안에서. 신경 많이 쓰셨네. 네. 어. 작은 콘서트도 가능하겠죠. 그러게요, 그러겠죠. 재밌어요. 네, 그러겠어요. 오우. 야, 이게. 그렇구나. 너무 좋아요. 요거는 뭔가요? 이거는 욕조 같은데? 아, 욕조는 제가 좀 주장을 했지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둘이 왔다거나 뭐 그럴 때 욕조를 사용하지 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되고 어쨌든. 여기는 커플이 왔을 때. 그러겠네. 그 둘이 분위기를 좀 내볼까 네네네네네. 하고 여기다 보글 거품도 좀 내고 아. 뭐 와인도 한 잔 하고. 어, 뭐 멋지신데요. 여기서 그런 느낌을 한번. 네네네. 아우 멋지십니다. 어, 여기 영화 한 편 찍어도 좋겠다. 어, 요런 시설 이용해서. 아, 멋집니다. 근데 주방 쪽이, 네. 아, 요거구나. 일단, 제가 좀 이렇게 강렬한 색깔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요런 냉장고. 아, 냉장고가 있고요. 또 특별히 네,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이게 한 90, 100 이런 정도 되겠다. 네, 오후에 들어와서 아침에 나가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녁에는 바깥쪽에서 바베큐를 하는 거예요. 바베큐? 나가보시면 네. 예, 예. 한번 거기 가보죠. 네, 밖에 좀 나가보죠. 한번. 이거 좀 여러 가지. 그래픽에 커튼을 넣었다는 것도 좀 예,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글쎄요. 예, 예, 예. 작은 거 하나하나 그 집에 가까운 감성을 한번 해봤어요. 아,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할 수 그러니까 있게끔. 요즘은 바깥에서 캠핑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 캠핑하는 느낌, 우리가 요고기를 이렇게. 붓고. 예, 붓고. 네. 둘이서 이렇게 하고. 인원이 네. 많아질 때는 또 다른 쪽에 하는 곳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렇구나. 시설은 다 똑같은 거죠? 다 저쪽 그이, 전체. 그이 거의 요사예요. 또 똑같고. 방향이 조금 바뀐 아, 요건 해먹 이쁘다. 네. 어. 앞에 해먹을 좀 갈아놓고요. 요거 요렇게 해서 이게 지금 몇 개 동인가요? 여섯 개 동인가요? 네, 여섯 개 동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 이쁘네. 막상, 이렇게 와서 들어와 보니까 정말 이쁘네요. 저 위에도 뭐 펜션 같아, 그죠? 네, 기존에 있었던 펜션 같아. 네, 아침 고요 수목원이 생기면서 네. 이 동네는 펜션이 많습니다. 네, 요거는 뭔가요, 요 시설은? 여기도 숙박시설인데, 지금 현재는 고민 중에 있어요. 선임을 받을 것인지 내부 직원이 있을지. 시설은 돼 있고. 네네. 안에 시설은 다 돼 있고요. 아, 그렇구나. 네. 저기 또 대형 그 바베큐 그것도 있네요. 네. 예. 네, 이렇게 사람들 예,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 예, 네, 단체로 왔을 때는 네, 저기서 구해야 인원이 구해야지. 많아지면 저런 그림들이 위에도 있거든요. 저런 건 잘 하신 거예요. 네네. 어차피 지금 이게 그룹으로 와서 네네. 이게 아마 즐기고 가는 어떤 그런 지난주에 4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생방송으로 여기가 앞 무대 아 그게 저 황선정 씨 팀이죠? 네네네 맞아. 아 이제 그, 그리고 봤어요.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 8인용 테이블을 놓고 아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랬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았어요. 이게 괜찮아요? 이렇게 주변에서 소음 때문에 뭐 문제 안 생기나요? 그때는 내부 마이크를 쓰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들으면 막 요란한데 소리는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소리는 좀 날 수는 있겠지만 예, 예. 뭐 그런 진행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군데군데 좀 보시겠어요? 예, 인서트 카드 어디? 또 제가 숨겨놓은 예. 공간이 하나 있는데 아, 예, 그런 걸 가르쳐줘야 돼. 중요한 거는 자작나무의 꽃말이 당신을 예. 기다립니다예요. 네. 그래서 저기, 자작나무를 저게 자작나무네. 네, 다 이렇게 둘렸어요. 아~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네, 아니 시적이시구만 완전히. 아, 저는 네네. 조금 감성이 풍부한가 봐요. 네, 아니 뭐 금융 일을 네. 하셨으면 어떻게 이렇게 시적이실까? 지금은 아마 그 예술인 쪽으로 들어가야 말. 글쎄 말이에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아 이렇게 흔들의자도 있고. 그 동마다
쓸수 있는 공간이 이 집은 요 의자 요 그네를 쓰고 그, 예. 그 옆에도 쓰고 있고. 해먹 쓰는 데도 네네. 있고 예. 조금씩 차이를 뒀지만 네. 다 같이 쓰고 예. 예.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이거 뭘까 그러지만 예 이게 뭘까요? 이 자작나무에다가 자작나 이거 이거 테이블 같은데? 예, 제, 의자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좋네요.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뒷면을 이렇게 공간을 줬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낮에도 이게 사계절 그늘 아래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 아 그러네요. 이쪽 바깥쪽을 한번 막아볼까 생각했는데 너무 답답한 느낌이라서. 답답하죠. 네. 막는 거는 답답해요. 시원하게 두고. 그럼요. 자연 속에서 네, 자연을 보고 있어야지. 이 현장에서 남은 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네네. 어이고. 네, 그렇게 만들어서 예, 예, 예. 이렇게 약간 세워진 이런 느낌으로 뭐 직접 만드셨다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아, 제가 구상했다는 거죠. 그러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네네네네 아주 좋아요. 뭐, 예, 그 정도로. 네. 아우, 생각 잘하셨네. 네, 조명을 또 이렇게 켜면 네. 그 느낌도 괜찮더라고요. 아이고. 아주 멋집니다. 아하하. 그래서 그, 1박 2일 들어온 동안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 안에서 그래도 좀 더 누리다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요소 요소에 작은 것들을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잘하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니 좀 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근데 굉장히 아담하고 좋네요. 네,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 이러면 이건 자작나무. 아니 보일러실에 저 녹색. 지금 제가 색칠했습니다. 저거는. 아 요거 요거. 아예 페인트 색칠. 처음, 이게 보일러실이에요? 예 처음 해봤어요. 근데 보일러가 밖으로 보여도 무방하긴 하나. 가능하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그렇지. 위해서 그렇게 작은 하죠. 것들도 신경을 썼다 말씀드립니다. 예, 예. 훌륭하십니다. 예. 아하 멋집니다. 예. 바깥에 피크닉 가는 느낌으로 돗자리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 돗자리도? 예, 예. 바닥 네. 여기다가 깔고 예, 예, 그 예. 피크닉 온 듯한 그런 연출도 하고 요즘은 사진을 찍으면서 또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감정을 분사를 예, 하다 보니까 물이 저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도 한번 태워보고 저기 네. 자연적으로 산에서 네네. 내려온 물 잘하셨네. 아 너무 멋집니다. 예. 이 공간은 그냥 뭐 1박 2일 왔다 간다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저기에서 무슨 의전 행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의장님 내려오고 예, 예, 예. 그럼 이쪽에 쭉 앉아있는 글쎄 그러네요. 예, 잘 만들었어요. 잔디도 이렇게 가운데 있고 여기서 뭐 동물을 할 수도 있고 글쎄요. 그러니까 저 앞쪽에다가 이제 뭐 바베큐를 배치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연출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이게 팀들이 예. 와가지고 레크레이션도 가능하고 그렇죠. 다 그거 가능하겠어요. 제가 결혼식도 하고 그, 결혼식? 예, 우리 아들 결혼식도 아마 여기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차가 문제지. 여기까지 차가 올라 아, 충분히 많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차들은 다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결혼식을 그 1박 2일로 하면서 양가 이제 가족분들도 두 집을 한번 온 김에 네, 체험하고 하고. 쓰고 그리고 그러네요. 신부가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신부가 절값까지 다 챙겨서 살림에 보태고 그리고 해외 여행 가서 결혼식도 한번 더 하고 네네네. 뭐 이런 이제 삶의 재미를 한번 부여를 해보는 거죠. 예, 아이고 멋집니다. 예. 네. 와인잔도 있고 와인잔도 있고 네. 식기 네네. 오, 이거 사기인데? 예, 이 일회용 아니고 그러게요. 그 집에서 쓰시는 그릇 같은 거를 네네네. 요 그래도 밖에 나와서 좀 고급지게 분위기 있게 네. 즐기고 가시라고. 예. 줄 알고 많이 달리려고 조화를 그렇죠. 다. 예. 그랬더니만 애기가 좀 아쉬워서 아직 안 빼서 그렇죠. 안 어울려. 아 이렇게 물이 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이 모양으로 있습니다. 아. 이건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초기다 보니까 나무들이 좀 빼곡하게 심었어요. 보기 좋으라고. 좋아요. 이게 나무가 있어요. 예, 숲이 우거지면 이 산 속에, 숲 속에 안익하게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다라고 작업합니다. 네. 나 좀 태워가려고? 큰 이모네 집에, 막내 이모네 집에 다 태웠어요. 대단한 훌륭한 아들이네. 우리 아들도 지금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니 이 더운데 그냥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들어가지. 들어가세요. 어. 들어가. 이 남자만 여기 들어가. 이게. 그냥 그대로. 가래부로 나가고 그게 아니라 여기 자꾸 뜨더라고. 모를 뭐 저기 지워야 된대. 뭐 이렇게 뭐 쓰레기. Feels like love. Cupid made a shot. Straight into my heart. Now I'm falling fast and my world's expanding. Feels. 어, 이게 2층 올라가는데. 네, 펜션에 들어왔습니다. 펜션. 어, 화장실. 손님이 있어서 이거 어지러져 있습니다. 오, 이거 뭐? 어, 이게 무슨 대형 주택이냐 이거? 펜션이라기보다는. 어? 여기 뭐 여기 서재인데? 어, 아, 이 바깥에. 약간 중동 느낌. 그 그러니까 2층을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독채로. 여기 독채로? 네, 독채로. 아. 그래서 주방도 요 아일랜드를 넣으면서 대화하듯이. 이건 뭐 대가족 와서. 옛날에 나 처음 결혼할 때 미호각으로. 맞아. 그걸 그게 로망이었거든. 난 그때 네. 못해서. 이거 처음... 언니네 집에 있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거 같아. 그러니까 맞아, 미호각으로. 미호각으로. 네. 언니 처음 시집 갈 때 네. 이거 세트로 쫙. 그치, 그치. 네. 죽기 전에 한 번은 내가 공주한다 이러고 어. 여기 위에다가 쫙 하려 그랬는데 그걸 못했어. 아니 이게 빌려주면 이런 짐들은 어떻게 그냥 아, 뭐.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있는 거고. 아.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 여기가 핵심입니다, 요거. 네네. 사우나를 어. 넣었어요. 우와. 이렇게. 오, 그러네. 네, 사우나를 넣었어요. 오, 아우 막 오, 나무 냄새가. 어, 네. 화장실. 옛날 작년 겨울에 언니 온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우나 같이 하자. 이러더라고. 사우나 있어? 아니 하자 그랬는데 못했어. 너무 멀어. 아. 야, 여기는 방마다 이 전망이 다. 글쎄 네. 다 터져 있어가지고 네네.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액자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아. 집 안으로 자연을 그대로. 2층은 뭐예요? 2층으로 이제 올라가. 예, 네, 갑시다. 근데 너무 리얼하게 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 지금 리얼하게 찍는 거 찍고 어. 있어요. 우리는 채널 자체 채널 자체가 리얼이니까. 와 이거 좀 이쁘다. 어? 카메라. 골동품이죠. 아, 그런 취미가 있으시구나 또. 이 방에서 네. 일출을 그대로 봅니다. 여기 방들이. 오. 그리고 여기는 뭐 간단히 한잔하고 노래도 아, 하고 그러네. 뭐 홈바식으로. 그때 얘기했던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네네. 네. 여기도 침실 네,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 어우 저 베란다도 엄청 넓어. 그렇지. 강아지도 있네. 한번 나가보실까요? 신발 드릴게요. 어. 여기는 한 40평 정도 되는. 야 여기서 뭐 예. 모임 가져도 되겠다. 여기서 이제 가든 파티를.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곳저곳 연출을 했지요. 그럼 요거는 하늘의 글자를 보면서 침체도 올려놓고 그런데 나 같으면 잠여기잖아. 어, 그렇죠. 예. 여기 그냥 하늘을 지붕상으로 여기서 잡으세요. 좀 내려가 보시지요. 전망도 예. 좋습니다. 아, 이거 신어. 이거 신어. 아, 아주 인물이 빛나네, 빛나, 빛나. 공기 좋고. 어. 오늘 바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 진짜 좋아. 뒤에는 이렇게 밭나무가 이렇게 딱 펼쳐져 있습니다. 우와 이거 완전 야생 같다. 아, 아 그래. 야생 같다. 아하. 미라야. 미라야 놀자.
이가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글램핑장에 수영장이 다 있고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워킹 좀 하는데 손을 좀 움직일 줄 아는데 엄마 아빠 좀 찍어줘. 그러니까 먹어야 이모 응? 내가 왜 좀 내 스타일대로 바짝 구워줄게. 와. 와. 와, 멋지다. 어우, 불타올라, 불타올라. 오. 아이고. 아, JNL 글램핑장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그냥 충분히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 이 충령산 밑에 있는 거예요. 진짜 좋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